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한 부분을 읽을 때는 참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도무지 왜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뜻을 알게 되면 족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됩니다.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이 정말 정확하게 연과 또 시와 때를 이루어가면서 성취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는 다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소개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 얘기가 바로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과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창세기 이 5장은 족보장인데요. 첫째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로 아담의 10대손인 노아의 이름까지의 그 족보를 기록한 장이죠. 근데 여기 이 족보를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아담의 7대손인 에녹에 대해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에녹의 믿음의 삶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게 엄청난 큰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동행한다는 이 원어의 뜻을 풀이하면 참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계속시켜 뒤를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08년 새해도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의 새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자세히 읽어볼 때 에녹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을 읽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보이죠? 여기서 그 동기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무드셀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온다. 바로 그 낳은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 자체가 뭐냐? 심판과 예언의 관계예요. 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한 생을 하다가 그가 이제 내가 부를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는 내가 물로 모든 인생을 흘러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에녹에 주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노아가 6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무드셀라는 969세였습니다. 바로 그해에 무드셀라가 죽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는 노아의 물로 모든 인생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27절과
홍수 연대 계산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에녹이 물을 낳고 모두 달라 낳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만 보면은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람의 7세에서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것이란 모든 강팡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하였느니라. 자 보이죠? 이 에녹이 하나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심판의 메시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을 행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이 에녹은 제단 사람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경건하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갑자기 이 시대에 무엇을 보며 또 어떤 뉴스를 듣고 계십니까? 연초부터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각종 사고가 온갖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가 우리 교회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 땅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때가 주님의 재림할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 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동행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불러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주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 동행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 정말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구원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구원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은 주님의 뜻대로 한 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말씀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멸하는 날에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대가 있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적절하게 말씀한 성경은요 누가복음 15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5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언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그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15장 첫째 나오는 비유는 1절부터 5절까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위해서 들과 산으로 향해서 드디어 그 양을 찾습니다. 그 목자가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바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아. 이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99보다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는 그 기쁨이 하나님 이렇게 크신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8절과 10절인데 한 양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지고요. 그리고요.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드디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한테 기쁨이 됩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나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제 드디어 자기의 모든 과거의 실수를 다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그래서 32절에 바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보이죠. 이 세 가지 위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강조되는 말, 그것은 뭐냐?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찾아나가. 여러분, 우리 사우지 한교회가 2년 이곳에 세워진 후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물론 어디에서인가 열심히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혹이나 우리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전전하고 방황을 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년 안에 계획 가운데 두 번에 걸친 홈커밍대라는 우리가 우리 주제하에 잃었던 영혼을 찾기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관심을 보내요. 우리 한 번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아니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때 그들은 어느 날 우리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관심을 갖고 그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즉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사우스의 한인 교회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 와서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섬김이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섬김은 무엇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바로 섬김의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접대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로 경사하고 찬양팀을 섬기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의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있어요. 오늘 목회자로 부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몸인 여러분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택한 지도자들은 바로 이 섬김을 위해 택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뭐 잘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택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섬김을 위해서 출애굽기 지도자로 모세를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또 가라사대 종삼은 나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 해야 돼. 만약에 자꾸 이게 안 맞으니까 제가 지금 템포를 잊어버려요 자꾸.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공로가 있어서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하고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한 자이고요, 예전에 부수님 아래로 용자는 그 악한 사단을 따랐던 자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하기 위해서 부른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부터 9장 4절에 하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또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른 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기를 위해서 섬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 로마서 12장부터 14장 전체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섬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얘기하는데 결론적인 것은 뭐냐?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뭐 예배죠, 예배.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바로 섬김의 기체적인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교제 속에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성도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애굽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그게 다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중에서 우리 마태에 경고하고 또 주의할 일이 무엇인가요? 애굽이라는 사람은 65세까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65세 되기까지는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물질, 명예, 뭐 권력,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관심과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는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근데 65세부터 아들을 낳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자, 우리 앞에 요자서 1장 14절 15절 함께 같이 동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의 칠대에서 해놓인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하는 축제에 거주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6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바로 정죄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동행하는데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느냐?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은 다 심판한다. 정죄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다. 여기 그 근데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원망하는 사람, 불만을 토하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이 사람들은 단언을 짓는 자, 육에 속한 자. 따라합니다. 성령은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버린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의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정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애녹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는 마음에 통하고 우리가 마음에 통하고 이제는 마세가 주종이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내 삶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보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은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근데 이 기념책이 요한계 이름은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땅에 심판할 때는 그 기념책 생명책을 가지고 이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는요, 육에 속한 자는요, 그 기념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 기념에 기록되어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정한 날에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존중하시고 섬기지 않는 자는 왼편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왼편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악한 종들아 너희는 저 직분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을 영영한 직분에 쳐놓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 애노태처럼 교훈을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구도대회를 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갈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회파하고 우리의 고정하는 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악한 사자는요 두루다니며 성질을 찾으며 이 영혼 저 영혼을 생하고 있기를 분주하게 밟고 다닙니다. 악인은요 여러분 잠도 안 자고요 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귀의 소용은 안 돼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주인 축복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믿음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내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내, 소망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이나 그 장마 시간 동안이나 인내하며 참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네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을 거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녹은 인간의 경험하는 죽음을 모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끌어올려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절에 15, 5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느니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녹은 65세까지 자기의 때때로 60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읽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아들 문을 낳고 하나님의 심판을 딴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라니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끝자락에 다 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하게 이 땅을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바요 안다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 안에 이제는 그 관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그들의 있는 시간에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돈을 어디 쓰는가가 다 달라. 네.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즐기는데 관심이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몸이 가장 많이 가 있고 거기에 돈을 가장 많이 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주님을 따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그 몸이 가장 많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그 예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그의 발걸음만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독립을 말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로를 낳고 세계에서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그 고토인 아브라함과 그 땅을 회복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예언이 이미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함을 너희가 왔거든 하는 말. 그러면 이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있습니다. 신학자 또한 이 세대, 한 세대를 여러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50년 또는 60년, 70년도 잡기도 하고요. 또는 100년도 잡기도 합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신학자들은 70년을 보통 많이 잡아요. 네, 70년. 뭐 저는 꼭 성경적으로 뭐 이렇게 날짜를 적용해서 뭐 하는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있다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반드시 이룬다면은요, 정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급박한 시대가. 여러분, 열처녀가 다 신랑 올 것을 알고서요, 그들은요, 밤이 늦도록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정처럼 슬리로 와서 등에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신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녀와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너무나 차가 부족하여 신랑이 온다는 데 막상 졸다가 등을 켜지 못하고 그것도 뿌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마저 등을 켜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식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랑이 예수가 올 때 불을 맡기지 못해도 다 그들은 버림받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왜 신을 믿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장로 신분받기 위해서, 권사 신분받기 위해서, 목사 전사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 신했습니까? 구원 하나 천국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비공직자들만 다 버려야 됩니다. 의식적인 허리만 다 버려야 됩니다. 천국 하나 그것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건 다 가져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에너지 같이 하나가 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깊은 절망 가운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첫사랑에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 내가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치고 주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애를 같이 달려갈 때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다 헛된 일을 한다고 하고 다 우리를 비하면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잔다는 주님이 어느 날 나빠지 않게 강림하실 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요 무덤을 다 해치고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았던 주님이 오시면요 새로운 영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공교를 끌어올려 주님을 맡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 기뻐하나님 한 영혼을 단련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성기의 성을 섬길 때 예루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